걸어 다니는 조각, 꽃미남, 4차원 스타. 네,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를 달고 있는 스타가 있죠. 바로 김현중 씨입니다. 근데 김현중 씨가 이번에는 한 가지 매력을 더하게 됐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의 모습인데요. 당분간은 아마도 강한 남자라는 수식어가 좀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팔색조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현중 씨를 만나봤습니다. 영원히 꽃미남으로 남아있을 것만 같았던 김현중이 카리스마 넘치는 강한 남자로 솔로 앨범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Y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중입니다. 지난 7일 열린 쇼케이스 현장에서 남성미 넘치는 무대로 지금까지 보였던 꽃미남 이미지를 한 번에 날려버렸는데요. 셔츠 사이로 살짝살짝 보이는 탄탄한 근육질 몸매, 그의 남성미를 더했습니다. 남자다움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금몸 만들어버렸어요. 김현중의 파격 변신에 팬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신하는 팬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제가 사실 이미지가 좀 꽃미남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아서 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몸을 만들고 좀 남자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김현중 남자가 됐다고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김현중 하면 꽃미남이란 단어가 먼저 떠올랐는데요. 여기에는 꽃보다 남자 캐릭터가 큰 영향을 끼쳤죠. 처음 하는 연기에 어색함이 컸지만 그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을 찾으며 꽃미남으로 인기몰이를 했는데요. 하지만 더블 S501 멤버들에겐 그의 변신이 다소 낯설었다고 합니다. 되게 귀공재처럼 잘 어울리는데, 가끔씩 저희랑 일단 현중의 모습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막 우리 장난치다가 갑자기 워낙 진지해진 모습을 드라마에서 보니까 저희는 너무 재밌고 웃기도 하는데요.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부드러운 꽃미남 이미지를 떨치기 위해 장난스러운 키스에서는 까칠남으로 변신을 했었는데요. 싸가지. 네, 사회적 없는 말이라고 하고요. 좀더 툭툭 내뱉으면서 약간 공격성을 괜찮게 말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약간 윤지우 역할을 했을 때는 약간 술적이도 많이 썼고, 조금 그런 이미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깨끗하게 구워붙이려고. 꽃미남한테 망가지지 않다는 모습들도 주말주말 망가지는 면도 있고. 꽃미남에서 까칠남으로 변신하더니 급기야 4차원 매력까지 보여준 김현중.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엉뚱함 그 자체였는데요. 당시 상상력이 풍부한 그림으로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했었죠. 저의 매력은 거침없고 있는 대로 다 말하고, 저는 뭐 신비감도 없고요, 사실은. 그의 엉뚱한 매력이 빛을 발한 건 인터뷰 현장에서였는데요. 한 여자를 SS501 멤버 모두가 사랑하게 된다면? 이라는 질문에 과연 김현중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포기 안 해요. 왜냐? 좋아. 쟁취를 할 건데 좋아. 자연스러운 쟁취잖아요. 자연스러운 쟁취 뒤에서 하나씩 좀더 재고. 친해지고. 하나씩 재고 하면 저희를 죽인다는 말이야. 아니죠. 멀리 2, 4분 해야죠. 때론 엉뚱하게, 때론 무뚝뚝하게, 때론 남자답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매력남 김현중. Y스타 시청 여러분,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김현중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